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제188년 차례를 맞은 이번 기성정기총회는 신임 총회장의 인우동교회 유승동 목사를 부총회장의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년차 정기총회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전주 바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 제하에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맡기신 일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총회가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결 가족의 모든 힘이 모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 지상명령, 그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석웅 총회장의 집례로 성만찬 순서가 이어졌고 지난 1년간 전도왕에게 시상과 표창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기성교단은 한국교회의 전반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제117년차 총회부터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표 아래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독려했고 이번 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1등을 차지한 신길교회 서순혜 권사는 131명을 전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류승동 신임 총회장은 이번 총회 슬로건은 다시 뛰는 성결교회로 정했다며 부족한 총회장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 118년차 교단의 슬로건을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로 설정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교단이 정말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협력, 도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침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가 선출됐고 장로 부총회장은 임마누엘 성결교회 노성배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6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란 제목의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가는 게 행복이라며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오순절협회 총재 윌리엄 윌슨 박사가 영상 축전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비아성 총회장 정동균 목사,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이태근 목사, 기아성 총무 엄진용 목사 등의 축사와 격려사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편 50회를 맞은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는 선교사 수련회와 비전 선포식,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성회, 선교사 자녀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우산 비전교회와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산 비전교회에서 드려진 따뜻한 동행 캠페인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따뜻한 동행 김희경 본부장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복지사업과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산비전교회에서 하시는 사역과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나누는 일, 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제가 동참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오산비전교회 김남희 목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갖고 장애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전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점자 블록 등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고민하다 보니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둘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분들이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새로 지어서 나가시게 됐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또 점자 블록을 깐다든지 시각장애인 분들은 앞에 안 보이니까 가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전기를 또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뒤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이 가사를 불러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일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신임 총회장에 고천선결교회 김만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회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이 좀 더 묵직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저는 총회장으로서 저희 교단의 초기에 그 정신을 되살려서 사중복음 성회를 전국 지방예별로 좀 하려고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평신도들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사중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는 총회장이 돼서 네네. 전국 지방예별로 사중복음 성회를 열고 또 알기 쉬운 사중복음 책자를 만들어서 네네. 평신도들이 사중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만들어 배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사중복음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 어릴 때부터 사중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진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좀 것들이죠? 이번에 헌장 개정이 25개 항목이 헌장이 개정되는데 네네. 5개 항목만 부결되고 20개 항목이 헌장 개정이 됐습니다. 예. 저희 교단은 목사나 장로가 이혼하면 자동 파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장 개정에 이혼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네, 예. 그걸 따져서 파직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간음한 연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졌다든가 사기 결혼 이런 것들은 지방회나 총회의 심리부를 통해서 그 임원의 결의로 예, 예.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번 총회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각 교단마다 당면한 현안들이 참 많고 사실 해법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성 쪽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가장 이슈 중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출산, 예.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이 가장 아마 지금 교단의 이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교단도 역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슈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출산이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교단으로 세워져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 예. 국회에서는 그 종교과세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 악법을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막아갈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총회장님의 사역 역시도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에 주력하실 것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총회장이 되면서 네네. 몇 가지 공약을 세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방예별로 사중복음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우리 교단에 34개 지방예가 있고 해외 11개 지방예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지방예를 찾아다니면서 사중복음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은퇴 후에 연금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네. 아마 첫 술에 배불리는 없겠지만은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임기 기간 내에 선교사님들의 은퇴한 후에 그분들의 은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결인 한마당 축제를 좀 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전국 지방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결인의 한마당 축제를 열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 성결대학교와 은퇴 우리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재개발로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손해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그걸 모든 걸 가지고 저희 교단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교회들을 교단 차원에서 돕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찾다가 재개발위원회를 이번 제가 임기 동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교단 내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섬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총회장님이시지만 또 고천 선교회를 심하고 계신데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86년도에 고천교회 전도사로 처음으로 왔어요. 예. 왔다가 제가 목회할 때는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충청도에 가서 단독 목회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현재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저를 청빙해서 부목사로 왔다가 강원도 속초에 가서 또 단독 목회를 한 6년 하고 예. 다시 현재 있는 교회에서 두 번째 부목사로 저를 초청해서 2000년도에 고천교회에 왔다가 2004년도에 저희 교회 18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고천교회에 네 번 청빙받은 것은 부교육자 때 그냥 어영부영 그냥 보냈다면 청빙 안 했을 텐데 부지런히 또 일하고 섬겼기 때문에 아마 저를 청빙한 것 같아요. 네, 네 번 청빙받은 그 마음 가지고 교단을 더 잘 섬기면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고천교회 혹시 자랑해 주실 것도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87년 된 교회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저희 교인 두 사람에게 실비를 드리고 네. 그분들은 매일 나와서 봉사하고 또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또 봉사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노인 급식을 하다가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또 코로나 때도 못했고요. 재개발되면서 잠깐 좀 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을 좀 잘 섬기려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네.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또 고천교회 자랑도 해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바람이 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된 상태잖아요. 예, 예.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총회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 욕심의 기도 부탁은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총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교 대한선교회 김만수 신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2024년의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